유튜브 양념양으로 검색해주세요. 구독 클릭,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시다면요. 한번 볼까요? 네. 지난 토요일 자유수영 때 자유형 오래 들고 기록 세웠습니다. 40 한 바퀴. 40 한 바퀴면 얼마죠? 25짜리죠? 25짜리 40 한 바퀴요? 한 바퀴에 50이죠? 맞나요? 10바퀴면 500? 2kg? 2kg 50? 2kg 50인데 40분 걸렸다고요? 2kg를 했는데 40분 걸렸다고요? 안 쉬고? 어? 2km 했는데 40분 걸렸다고요? 확실합니까? 거기 25m 아닐 거예요. 한 22m, 23m 레인 아닙니까? 왔다 갔다 50이 아니라 한 44m? 45m? 그 정도? 아, 천천히 한 바퀴 1분 정도 걸렸다고요? 어우, 잘하셨네요. 잘하셨는데요? 제가 그 25m 한 한 5년? 6년? 한 5, 6년 전에 그 우리도 25m 그때 강습 받을 때 돌았었는데 그때는 3km 했었거든요. 근데 그때는 제가 25 레인이다 보니까 100보다는 좀 빨라요. 아, 50짜리보다는 좀 빨라요. 턴도 하면서 이제 호흡을 이제 계속 이제 쉬면서 하니까, 자면을 하면 할수록 쉬는 거거든요. 쉬면서 하니까 그때는 한 50분 안에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거의 강습 시작, 자 3km 돕니다 했을 때 마스터바에서 저 혼자만 돌았거든요, 3km를. 근데 그 끝나고 이제 체조할 때까지 제가 돌았으니까, 50분까지 돌았으니까 한 45분에서 50분 정도를 제가 했었습니다. 3km 했을 때. 그때는 그렇게 했었어요. 오, 잘하셨네요. 잘하셨네요. 그리고 한 1년인가 2년 더 있다가 50짜리 레인에서 사직에서 제가 3km를 돌았었거든요. 그때는 한 55분 걸렸어요. 3km 돌 때, 안 쉬고 돌 때 55분 걸렸어요. 그때는. 잘하셨네요. 잘하셨는데요. 멋집니다. 그 정도의 수력이 되시나요? 40바퀴를 안 쉬고 1분 타임으로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? 그렇게 되시는구나. 와, 그렇게 되면은 약간 이제 강습 받을 때 힘 조절만, 이제 이 물잡기 힘 조절만 잘하면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겠네요. 강습을 도통 1.2kg 정도 하니까 마스터 때. 그럼 힘들이지 않는 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제 내 자세를 이제 조금씩 이제 스킬을 쌓아갈 수 있는 체력이 만들어진다고 봐야겠죠? 50을 1분 사이클로 돌면은 괜찮네요. 3km를 1시간 안에 들어오면 성공한 거거든요, 마스터들은. 제가 그때 돌 때도 7명인가 8명 돌았는데 대개 다 마스터, 수영장에서 마스터분들이었는데, 우리 동호회 사람들 이렇게 돌았는데 한 3명까지 1시간 안에 들어왔었어요. 저랑 제 뒤에 분이랑 그 뒤에 분이랑
나머지 분들은 이제 다 한 번씩 쉬고 못 들어오고 한 시간 못 들어오고 한 세 분 정도만 한 시간 안에 들어왔거든요. 어, 그 정도면 잘하시는데? 뭐지? 아무튼 축하드립니다. 그렇게 할 수가 있군요. 와우. 수영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시지 않았어요? 얼마나 되셨죠? 부시시님 얼마나 됐죠? 수영한 지? 1년 9개월 차. 1년 9개월 차 하시는 거 치고는 어 잘하셨네요. 완전 잘하시네요. 1년 9개월 차에 40바퀴를 40분이라. 잘하셨네요. 잘하셨어요.